오늘은 2022년 2월 6일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승리자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을 지내고 이제 양력으로나 음력으로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의욕 또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2만 명을 넘어서 3만 명을 향해서 가고 또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꼭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오히려 염려와 불안 가운데 힘든 시절을 지내지 마시고 우리 같이 견디면서 힘을 내면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희망을 함께 꿈꾸어가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전체 150편을 대표하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저는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이 꼭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좋은 셈 식구들을 축복하고 꼭 우리 올 한 해에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열매를 우리 함께 맺어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과 그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굳건한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특별히 3절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올 한 해를 살면서 올해가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사정이 형편이 여러 가지로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런 생명력이 충만한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자 모든 일에 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자 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은 마음의 운하를 따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앞에 또 한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축복은 마음의 운하를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3절을 유심히 보니까 시냇가라고 하는 축복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시냇가는 원래 뜻은 흐르는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흐르는 물. 그렇기 때문에 이 흐르는 물을 뜻하는 것은 원래 그냥 강이 있고 원래 개울이 있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물길을 만들어서 그 땅을 파거나 혹은 양 옆에 운하같이 이렇게 쌓아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도록 한 것을 여기에 얘기하는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진 뜻입니다. 물은 우리가 땅을 파는 대로 흐르게 되지요. 거기에 축복은 우리 마음에 길을 낸 마음의 운하를 따라서 물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이 골짜기에 있는 건천처럼 여름에는 물이 흐르다가 겨울에는 마르고 이런 수로가 아니라 늘 물이 흐르도록 샘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다른 물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물이 흐르도록 한 그런 수로입니다. 이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겨져 있기만 하면 철이 바뀌어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축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암스텔이라고 하는 강의 뚝 이런 뜻입니다. 암스테르담 강의 뚝 이런 뜻입니다. 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가 유명한 것은 풍차도 유명하고 튤립도 유명하고 하지만 또 유명한 것은 운하입니다. 한 기억하기 쉽게 얘기하면 한 160개의 운하와 1500개 정도의 다리가 연결되어져서 바다보다 낮은 곳에 도시가 건물이 세워진 그런 암스테르담입니다. 이 암스테르담이 있는 네덜란드는 한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그 운하라는 것은 거기 살 때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 옆에 뚝이 있는데 그 뚝 옆으로 큰 배가 저희가 TV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큰 배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 차가 가는 것보다 훨씬 높게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보니까 제 길 옆에 큰 뚝을 쌓고 양쪽에 운하를 만들어서 그 운하 안에 깊이 물이 잠기도록 한 후에는 거기에 배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운하가 오각형으로 된 것을 도시를 뺑뺑뺑뺑 돌아서 도시를 전체를 운하로 연결해 놨습니다. 아무리 마른 때가 있어도 이것은 저 독일서부터 내려오는
강물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이 운하에는 늘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물은 차이게 되면 풍차를 돌려서, 물론 요즘은 전기로 하죠. 풍차를 돌려서 이 물이 땅에 흘러 넘치지 않도록, 뚝을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퍼내도록, 바다로 퍼내도록 그렇게 운하가 도시 곳곳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집 옆에 이렇게 거실에서 내다보면 거실 앞에 있는 쬐끄만 운하로 배가, 마을 사람들이 탄 배가 지나다니는 것을 그냥 거실에서 쳐다볼 정도로 운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만든 겁니다. 도시 전체에 물이 마르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 운하 곳곳에 세워진 건물 속에 사람들이 살고, 거기에 기업과 거기에 예술 활동과 거기에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키가 평균 신장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입니다. 남자 평균 신장이 180이 넘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164, 165 정도 됐는데 이들은 그 바다보다 낮은 땅에 뚝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강물은 흘러들어오고 바닷물은 내뿜고 해서 이 땅을 농토로 만들었습니다. 물을 관리하고 물을 통하여 농작물을 길러내는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반했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세계에서 모든 지수에 있어서,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혹은 예술활동에 있어서 2위, 3위, 4위 그 자그마한 나라가 속하게 됩니다. 이제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와 같은 것을 여기서는 시내가라고 했습니다. 시내가, 그것은 우리가 2022년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늘 사정과 형편이 바뀌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서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한편으로는 그 물을 이용하여 모든 교통과 경제활동과 모든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운하를 쌓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걸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는 복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인데, 이 복은 복 받을 만한 것, 복 받을 만한 그릇, 복 받을 만한 자세, 복 받을 만한 습관, 이것을 통해서 거기에 담겨지고 열매 맺어지는, 마치 물이 있는 시냇가 옆에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 나무가 결코 입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노력해서 열매 맺게 되는 복을 얘기할 때 아시와르 얘기합니다. 여기 1장에서는 아시와르가 쓰여진 단어입니다. 마치 수로를 만들고 운하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2절 말씀에서 이 운하는 어떤 것을 뜻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묵상이라는 우리 한글이 주는 어감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풀이해서 소리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감정에, 내 형편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내 자신에게 그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을 하가, 묵상, 자꾸자꾸 소리내서 읊조리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는 내가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자꾸 속삭인다, 나한테 자꾸 그 말씀을 뿌린다, 심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운하를 만들어야 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복받지 못할 자세와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그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악한 사람들의 기가 막힌 꾀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에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며, 끌려가지 아니하며, 이게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냥 내가 자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고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혹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기고 싶어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의 꾀가 되고 그것이 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한 세대 속에서 나에게 충고하는 것을 아주 나한테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다가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가다가 그것이 실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도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이제 내게 마음이 끌리기 쉬운 이렇게 하면 손해를 안 봐,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살 거야, 거기에 쉽게 끌려가고 그것을 끌려가다가 거기에 합류해서 내가 거기를 따라가며 실천을 손수하다가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생겨도 오히려 그것을 고집과 습관으로다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물은 내가 땅을 파는 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운하를 세워놓으면 물은 그 운하를 따라 흘러가면서 주변에 그리고 그 운하를 통하여 한 도시와 한 경제와 사회와 사람의 삶의 모습을 구축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축복은 마음의 운하를 따라서 흐릅니다. 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아무리 다른 감정들이 수없이 일어나도 흘러갈 만한 운하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 다른 것들이 거기에 다 씻겨 내려가면서 축복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은 마음의 운하를 따라갑니다. 2022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생명과 약속으로 열매 맺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잎이 마르지 마시고 계절이 바뀌면 꼭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